오빠 같이 하자. 피아노 팀에 나 혼자 하나? 나 진짜 열심히 해. 알겠습니다. 나 댓글은 내가 다 못 써도 열심히 한다고. 오빠 예, 같이 하자. 예. 피아노에 대한 모든 것, 피아노 어떤 모드를 사야 될지 딱딱 알려주는 채널 피하. 안녕하세요. 피아노TV의 상미 언니 이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글라스맨 태경의 삼촌입니다. 아, 네. 저희 피아노TV가 저희가 이제 뭐 저희 구독자 드디어 뭐 1000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막 인사를 드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가 늘었으나 요즘 그 느는 속도가 조금 정체됐다고 해요. 제가 뭐 채널을 여러 개 해본 결과 기다리면 돼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기다리면 쭉 올라가요. 아, 조바심 낼 필요가 없구나. 제가 유튜브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해결되는 게 없어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여러분께 피아노를 소개시켜주자. 이 초심으로 쭉 가야지 뭐 구독자 안 는다고 안 는다고 뭐. 그 구독자 안 는다고 나한테 어떡하지 상미야 했던 사람은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는 날이에요. 심학습. 한 대만 가지고서 아주 그냥 빡! 끝장내는 날. 심학습의 날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델은 지난번에 가성비를 찾아라 코너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모델인데 카시오사의 디지털 피아노 PXS3100 모델입니다. 아, 저번에 로랜드 FP30X랑 붙었던.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롤랜드 FP30X에 비해서 30만 원 정도 가격이 좀 저렴해요. 근데 뭔가 비슷하게 잘 빠졌어. 그래서 이 모델 좀 괜찮네 했던 바로 그 녀석입니다. 삼촌이 계속 뭔가 가전제품 같아 라고 하셨어. 맞아요. 그 왜냐면 그게 건반은 건반 위에 이제 패널들이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광이야. 전자레인지 같이. 뭔가 있어 보여. 우리 PD님이 와가지고 뭘 칠해. 태영이 삼촌 뭐 이거 좀 쳐주세요. 왔는데 중국 노래야. 이거 또 뭐야. 근데 이게 치다 보니까 빠져드네. 무슨 노랜데요? 영혼본색 봤어요? 이쑤시개 딱 꽂고 비운발 바바리, 장국영 그래. 바바리 마지막에 선글라스. 이거 그 영혼본색 주제곡도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나이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모델의 스펙을 좀 말씀드릴게요. 카시오 포터블 디지털 피아노 PXS3100 카시오 포터블 디지털 피아노 프라비아 라인업 중에 중급 모델로 90만원대 가격입니다. 모델 3S의 의미는 슬림, 스타일리시, 스마트로 심플하고 미니멀 하나 좋은 기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카시오 고유의 다차원 모핑 에어 음원 사용으로 그랜드 피아노 고유의 공명을 그대로 재현했고요. 타사 동급 모델을 뛰어넘는 놀라운 스피커 음질을 자랑합니다. 스마트 스케일드 해머 액션 키보드 2 건반 사용으로 자연스러운 무게감의 터치를 표현했고요. ISO 전용 피아노 키보드 앱 콜다나 플레이와 연동해서 소리와 기능을 확장하고 다양한 사운드는 물론 연습도 가능합니다. 리버브, 코러스, 브릴리언스 등 다양한 디지털 음장 효과를 구현합니다. 터치 감도에 따라 5단계로 음원 출력 강도가 조절되는 터치 리스폰스 기능이 있고요. 레이어 기능으로 두 가지 음색을 좌우로 나누어 동시에 연주할 수 있는 앙상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700가지 음색, 동시발음수 192, 11.4kg으로 가볍고 배터리 사용이 가능해서 이동성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8W 스피커 2개의 출력, 그리고 블랙 색상 단일 모델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전에 디지털 피아노에서 볼 수 없었던 모델이에요. 이게 유광으로 이렇게 전자레인지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은 스타일리시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이 패널들이 살짝 90년대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호불호가 갈리의 디자인이고요. 딱 보면 예쁘긴 진짜 예뻐요. 이런 식으로 막 버튼이 종전에 우리가 쓰던 버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리듬, 뭐 반주, 송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악기도 이렇게 고를 수 있고 이 D 패널을 보면은 되게 심플해요. 요즘에는 이제 미디 케이블을 안 꽂고 USB 케이블을 꽂아서 이제 미디 신호를 컴퓨터 음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웃풋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전원 뭐 꽂는 거 이렇게 있어요. 타건 소음이라고 해야 되죠? 볼륨을 줄인 다음에 타건 소음도 한번 볼게요. 조금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연주할 때
방해되지는 않는 정도? 이 정도는 사실 실제 피아노에서 나요. 실제 피아노에서도 우리가 이제 터치 이게 건반이 지금 무광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 피아노 같은 느낌이 있어요. 터치는 되게 자연스러워요. 좋네. 그 다음에 뭐 이피 소리 FM 계열의 EP 클라비넷 그 다음에 스트링 악기가 되게 슬림한데 비해서 스피커 용량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디스토션도 안 걸리고 되게 깔끔한데. 이 밖에도 소리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또 여기 보면은 이게 사실은 신디사이저에 있는 기능인데 K1, K2 이건 뭐냐면 컷오프. 그래서 멍청한 소리 점점 밝아지죠. 이런 식으로 필터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레소넌스라고 해가지고 공명음인데 기타 칠 때 같이 이런 피치 밴드 이러면 밴딩 그 다음에 역시 이걸 녹음해서 우리가 연주를 들어볼 수 있고 또 리듬이 왼손으로 그냥 기본 코드만 누르면 자동 반주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9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악기가 충분히 90만 원에 살 만한 값어치가 있는 악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무거운 톤의 소리를 좋아하거든요. 와, 상당히 좋아요. 팝이나 재즈나 뭐 클래식하는 분들까지 두루두루 올 모든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기분 좋은 디지털 피아노 같습니다. 네, 좀 잘 한번 연주도 듣고 살펴봤는데 사실 이 가격이 90만 원대의 디지털 피아노는 선택의 폭이 좀 넓은 편이에요. 아유, 맞아요. 네, 그 밑으로도 많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소개한 PXS3100하고 같은 기능, 같은 급의 모델을 갖고 싶다 하면 120 정도? 예산이 좀 올라가야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이 정도 돈으로 살 수 있는 디지털 피아노는 가능한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그래서 이런 모델이 요 모델이 장점이 있구나 요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예산을 딱 100만 원으로 맞춰놓고 이 디지털 피아노를 찾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적합하지 않을까? 맞아요. 제가 요즘에 이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은 광고가 계속 떠요. 그럼 카시오가 치고 올라오고 있더라고. 네. 자 그러면 약간 그 장국영 빙의 하셔가지고 연주하셨다는 연주하셨다는 분향 미래 일자 눈 감고 드릴게요. 부탁해.
자, 오늘 피아노 TV 어떠셨어요? 오늘은 심화학습 코너로 카시오사의 PX-S3100 모델 준비해서 함께 소개를 해봤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저는 사랑이 고파요. 더 주세요, 여러분. 더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빠, 같이 하자. 누굴 그래서 그래? 아니, 피아노 TV 나 혼자 하나? 나 진짜 열심히 해. 알겠습니다. 나 댓글은 내가 다 못 써도 열심히 한다고, 오빠. 예, 알겠어요. 같이 하자. 예. 어떻게? 사랑 주세요.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어김없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의 피아노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